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탑10 콘텐츠를 하게 되었는데요. 절대로 지식톡톡이 콘텐츠 고갈이 돼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요?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콘텐츠여서 그래요. 그러면 잡담 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대한민국이 위대하지 않은 이유 탑10. 10위는 서울공화국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모든 분야가 서울인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인구 수만 따져보더라도 수도권의 인구는 총 2,622만 명입니다. 한국의 총 인구수가 5,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미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 중이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구수가 몰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문화, 경제, 정치, 의료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몰리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그런 현상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죠. 대학교, 공공기관, 요양기관, 문화시설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 몰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국에 총 94,650개소가 있는데 수도권에 47,542개소가 있고 비수도권에는 47,108개소가 있죠. 대표적인 카페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831개, 비수도권이 523개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병원 같은 경우를 따져봐도 지금 당장 응급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새벽이라서 병원이 문을 안 여는 바람에 사망했다는 기사도 종종 나오죠. 이걸 그대로 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피해를 받겠죠. 이미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105개에 달합니다. 사태를 더욱더 심화할 것이며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란 것이죠. 9위는 부동산 거품입니다. 10위에서 말씀드린 서울 공화국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 건데요. 여기다가 정책 실패가 더불어져서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6억이었는데 10억으로 폭등하였습니다. 사실상 청년들은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양극화는 더더욱 커지고 있죠.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지방의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닥친 가장 큰 이슈는 저출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부동산에 거품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다면 우리는 2008년 리먼 사태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전철을 그대로 밟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라는 말이 있죠. 쉽게 말해서 현재의 교육정책이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정책을 짜야 한다고요. 근데 과연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이 짜여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친 평가 위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평가 시스템이 지나쳐서 사교육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는 분명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현재 언택트 시대가 돌입되었으며 10년 안에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기술적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이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눈 깜빡할 사이에 기술이 발전하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화됩니다. 근데 현재처럼 정형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암경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 방식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힘듭니다. 창의적 인재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죠. 평가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겁니다. 진짜로 쓸데없는 암경 수행평가 같은 거 빼고 직접 진로를 설정하고 체험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줘야죠. 7위는 노동시간입니다. OECD 노동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 2024시간이죠. OECD의 평균 노동시간이 1746시간인데 OECD 평균보다 연간 278시간을 더 일하는 겁니다.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약 11일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도 시간당 생산성은 36개국 중에서 29위죠. 이렇게 노동시간이 길어도 생산성은 OECD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노동시간을 갑작스럽게 줄여버리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갑자기 근로시간이 단축되니까 월급도 줄어들 거고 기업들도 인력을 더 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깔려 할 일이 없이 눈치만 보면서 야근을 하는 관행을 없애고 근무 시간에 집중해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로 문화를 바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6위는 자살률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6.9명이죠.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이 1위인 만큼 한국은 자살의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한국에서 40명이 매일 자살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자살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자살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죠. 반적인 예로 한국의 항우울제 소비량은 22DID 수준인데요. OECD 평균이 63 DID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 75%가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시설들을 많이 확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5위는 엄벌주의 미학입니다. 먼저 한국은 대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요. 조화주의 성향이 강한 대륙법계의 특성상 한국의 법은 무거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에 공감이 되지 않는 판결들이 종종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두순 사건이죠.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았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유기징역의 최고치가 15년이었으니까 중형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힘든 형량이었죠. 초범에는 너무 관대하고 정신질환이나 술을 마시면 감염까지 됩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나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겁니다. 물론 사법부에 국민의 여론이 들어가선 안 될 겁니다. 다수의 편승에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형량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위험한 산업구조입니다. 현재 한국은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르게 생각해보면 서비스나 금융 부분은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물가를 쉽게 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수출 위주여서 내수시장도 작고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의 저항이 약하죠. 그래서 중국이 무섭게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격차까지 따라잡히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25%에 달하는데요.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거예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함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절벽 끝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안 오게 되니까요. 안 그래도 위험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더욱더 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3위는 군인 대우 낮음입니다. 이건 정말 길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선 군인은 영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 뻗고 자고 재밌게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이유는 군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에서 군인에 대한 대우는 너무나도 낮습니다. 군인을 군발이라고 표현하질 않나, 군인을 지지키는 개라고 표현하질 않나, 참전용사에 대한 대우를 상상 그 이하로 해주질 않나, 진짜로 전쟁 중인 나라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 월급은 100만원도 채 주지 않고 마음대로 노동력을 쓰고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육군 이병에게 1년에 6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현재로 치면 9,000달러를 지급한 거죠. 현재로서도 하나로 약 900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낮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릅니다. 모든 보급품을 군대에서 제공하고 음식조도 제공했으며 군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또 소득세도 면제 대상이었죠. 그렇다 보니 군인이라는 직종은 1944년에 미국 전체의 상위 20% 안에 속한다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약사나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수익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징병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현재 한국은 어떤가요? 군인을 단순히 노예라고 생각하고 부려먹고 있지 않나요? 군인은 절대로 무시해야 할 직종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직종이죠. 우리 대신 희생하고 있으니까요. 2위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200여 개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9명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2067년에는 3,929만 명까지 인구수가 떨어진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저출산이 심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거의 전무했거든요. 만약 이렇게 되면 군대에 갈 사람이 부족해져서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할 사람이 없어져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외국인 이민자를 받으려고 할 텐데요. 현재 유럽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우리나라도 겪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이민자 간의 갈등이 커지겠죠. 더해서 저출산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고령화 문제도 그대로 따라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높은 노인 부양비를 젊은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복지 제도가 축소될 수도 있고 어쩌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란 거죠.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쇼비니즘 현상이죠. 현재 한국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쇼비니즘 현상은 쉽게 말해서 국뽕입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만 봐도 국뽕에 가득 차서 올라오는 영상들이 수두룩하죠. 어느 정도의 애국심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애국심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전체주의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애국만이 강요된다는 거죠. 현재 유튜브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이 영상에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말했다고 해서 악플을 다시는 분들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맹목적인 애국심은 건전한 비판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죠. 근데 그런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한때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전쟁과 식민지배라는 구렁텅이 속에서 이 나라를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독재를 막고 민주화를 이뤄냈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기록되었던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과 귀를 닫고 이 나라의 문제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국뽕이라는 달콤한 내용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시작한 거죠.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든 폐망 직전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 데서 출발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